이제 오늘은 아시아 일곱 교회 순례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절을 보시면 본문은 11절서부터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9절서부터 봐야 됩니다.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먼저. 이상하죠? 주변에 참, 그 자식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33년쯤의 생애 속에 함께했던 애정을 담은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부활의 첫 장면과 첫 소식을 첫 증인으로 택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분의 전력을 성경 전체에서 조명해 보면, 첫 번째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를 비하하는 차원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표현이에요.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숫자에도 쳐주질 않습니다. 오로지 남자들만 숫자에 헤아림을 받았어요. 성경에 생생한 신뢰가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인류 역사의 놀라운 소식을 여성이 목격자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전력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흔히 우리 하는 얘기로, 뭐,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항상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을 갖고 있어요. 또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경영의 섭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마리아가 가서, 이거 다른 마리아가 아닙니다. 앞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겪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함께했던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깊은 애통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하필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0절 끝에 볼까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럼 이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뭐 허겁지겁 너무 경황도 없고 놀래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놀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 게다가 첫 목격자예요. 그 얼마나 본인은 놀랬겠습니까? 경이로운, 그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실제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 안에 사실은 이 믿지 않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제가 웃기죠? 믿지 않는 것이 주제예요. 성경을 볼까요? 다음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 끝을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한지라. 14절 끝에 보니까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모두 몇 번 나옵니까? 모두 세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믿지 않는 과정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그러니까 제자들 무리들입니다. 이건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마가는 짤막하게 기술한 겁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죠. 봤다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불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못 알아봤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이에 엠마오 도상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죠? 이사야의 글들을, 구약의 글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이건 그런 뜻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고 얼마 전에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런데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일들을 길로 정해서 겪었다. 그런데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14절 거의 다 왔어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룹으로 친히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먼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함을 꾸짖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따라서 참고 구절을 몇 군데 볼 텐데 이들이 정말 부활을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자, 자막을 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 이야기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아, 그래,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살지. 그
시간적인 개념의 부활을 믿었어요. 물론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부활은 반쪽짜리 부활이에요. 온전한 지식이 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성경을 통해 들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자들의 이야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우리는 부활을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제가 고난 주간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는가? 왜 도망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좌절했기 때문이고 절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절망도 무섭고 좌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희망이에요. 제자들은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성경을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마가복음 우리 9장을 좀 보십시다. 9장 자막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런 것도 안 띄워줬어요. 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듣긴 들었는데 말씀의 진의까지 내려갔어요? 못 내려갔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때부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겪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말했습니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음 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뭘 했어요?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희망을 잘못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정확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뭐 어쨌든 뭐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나라가 느낌상 곧 임박한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그래도 내가 넘버원인데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원인데 내가 국무총리 하는 게 맞겠지? 뭔 소리야? 넌 맨날 실수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됐다간 다시 나라 말아먹어. 안정감이 있는 내가 되는 게 맞지 않아? 이거 뭘 꿈꾸었던 거죠?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에요. 다음 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와는 전혀 다른 전선인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서도 바로 직전까지도 14장이니까 계속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일관되게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믿었는데 그 부활이 오늘의 현실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인데 반쪽짜리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겉절이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목할 것은 이 시대가 정말 지식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보를 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가치 철학이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이 아니라 피상증에 걸려 있어요. 피상증. 그러니까 겉만 끌쩍끌쩍하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나 글들을 보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러니까 거의 편집 수준의 지식들. 그건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죠. 더구나 요즘은 AI에다가 자료 넣으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글들을 정리해서 뽑아내 주어요. 그 들에 핀 사진을 찍어서 딱 AI한테 밀어넣어주고 시 한 편 써봐. 기가 막히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실제 읽어봤어요. 그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아주 개혁주의 입장에서 견해를 풀어봐. 그러면 3초 안 걸려요. 쫙 나와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앞으로 사람들은 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세상은 점점 이런 피상성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성품이에요. 이제는 성품이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은 사실 그 지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깊이 대면해서 묵상하는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AI가 득세하는 세상이 이제는 대세가 돼 있어. 이미 변화가 아니라 이제 거의 변혁의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부활절 헌금은 이제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자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힘겨워하는 현장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우리 3.1교회가 한 해
선교를 알리는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딥니까? 몰라요. 어딥니까? 그 제주 선교죠. 근데 제주 선교보다 한 천여 명 매년 가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도 섬인데 거기에 또 딸린 섬 하나가 있어요. 비양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우리 장년부 몇 분이 매년 제주 선교에 동참해서 그분들은 다시 배를 타고 비양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비양도라는 섬에 비양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을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왜 중단됐을까? 그거 뭐 고민할 이유 있어요? 이거! 돈이 없어서. 예. 뭐 애들로 말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헌금 중에 일부를 또 그 교회에 좀 함께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 목사님 돌아가신 또 사모님들 이러저렇게 쓰여질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이 왜 부활을 현실로 사는 일일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활을 현실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않고 돈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둔 부활을 오늘로 살아내는 중요한 근거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물질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 소망 있는 자, 참된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하늘에 물질을 쌓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부활의 바른 소망을 가진 자라면 달라야 됩니다. 자,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참 성경의 어려운 지점입니다. 아니 뭐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왜 어려울까? 앞에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했잖아요. 아, 저만 같아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인류의 구원의 경영을 맡긴단 말입니까?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이거 재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맡길동 말동한데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거기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또 실패자도 대부분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역설은, 이 아이러니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근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나사 본부, 우주선을 연구하는 나사 본부에는 한 연구원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하면 보통 한 연구원이 감당하는 그 돈 액수가 1,20억이 아니에요. 8,900억 정도의 거의 그 1,000억에 가까운 재정의 규모를 한 연구원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럼 다 성공할까요?
분명히 실패자도 나올까요? 실패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연구원이 거의 1천여 개 가까운 재정 규모를 실패해서 쉽게 얘기하면 말아먹은 겁니다. 그 일반 직장 생리 같으면 그 직장에서 남아나겠어요? 바로 해고죠.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본부는 절대 해고를 안 한대요. 네가 그 문제에 실패를 해봤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만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라. 결국은 성공을 해내는 거죠. 실패한 자만이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반복하겠어요? 이 제자들은 이미 실패했어요.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대한 인류 구원의 경영을 맡기십니다. 이유는 더 근본적인 동력이 있어요.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 얘기를 잘못했어요. 진짜 20절 마지막 절.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제자들은 순종했고 거기 사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허물 많고 실패하고 약한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밀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하리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엄청난 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셨나요? 놀라셔야 돼요. 걱정하는 사람들 놀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송태근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현실로 믿고 있습니까? 현실로 믿어야죠. 믿습니까? 이것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길로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첫째, 지금까지 이 패턴과 흐름을 종합해 보면 증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 증인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증인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전했어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귀들이 열리질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할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하다는 말은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사실상 신약에 넘어와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옛날 말에, 저도 조금 옛날 사람인데, 옛날 말에 인생은 60부터다라는 말을 많이들 했어요. 구라치지 마세요.
무슨 인생이 60부터입니까? 인생은 십자가부터입니다. 70 아니라 80을 먹어도 십자가 못 만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철들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저잘난 맛에 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예? 돈 버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버는 거예요. 십자가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60부터다?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이며. 예수님이 뭘 꾸짖었다고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꾸짖었어요. 그 말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제 안에. 잘 아시죠? 이 찬송가? 오늘 그렇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시작된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